274페이지에 있는 이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인데요. 여기서도 두 문제가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격 취소 처분 해야 합니다. 해야 한다 이거죠. 해야 한다지 할수 있다 하면 틀리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근데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세 종류가 있죠. 공개공, 소공, 일반공인중개사. 근데 공인중개사 중에서도 개공에 취직을 한 사람을 소공이라고 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어요. 이를 자격정지라고 하고,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됐을 때는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면 틀리다는 거. 자격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를 미리 해야 되지만, 자격정지 처분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는 시도지사가 하는데, 즉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는 건데, 어떤 시도지사냐? 자격증을 교부한 특강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증을 준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및 자격증 처분하고자 할 때는 자격증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합니다. 즉,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청문을 실시한다든가, 또는 자격증 처분에 필요한 법 위반에 대한 증거 조사는 이같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하죠. 그리고 절차를 이행한다는 것이 바로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할때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청문 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증거 조사, 이런 것을 이행을 한후 이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라는 것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결과라는 것은 청문 결과를 말하는 것이고, 자격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은 증거 조사한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 결과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 주는 거예요.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지. 통지해 주면은 그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최종적으로 자격 취소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거는 매년 시험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특히 중요할 것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이라든가 자격 정지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다는 거. 그리고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에게 통지를 한다는 거. 통지를 하기도 하고 통보라고도 합니다. 통보를 한다. 알려준다 이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행정 처분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격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네 가지가 있었고, 이를 부양치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면 자격을 취소 처분해야 되고, 양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했거나 자격증을 양도대하면은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지라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을 했을 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역은 징역형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았을 때는 자격 취소되지 않고, 벌금형 선고도 자격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자격정지는 276페이지에 나왔어요. 276표.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다가 위반행했을 때 자격정지 처분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등록관청은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됐다면 이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든가 또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겠죠. 여기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되는 거예요. 요 자격정지 해당되는 행위 사실을 알게 됐을 등록관청이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된 되었을 때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돼요. 왜 통보해 줘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처분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 처분하라고 알려주는 거죠. 물론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그 결과를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지소에 등록관청은 이 공인중개사가 자격지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도 알게 되어서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는 거 없습니다. 통보해 줘야 된다는 규정 없고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만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시험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돼요. 자격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통보해 주라. 통보해 주라. 그렇지만 자격지소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아서도 통보하다는 규정이 없다라는 거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은 자격정지 사유는 어떤 것이 자격정지할 수 있는지 그 자격정지 사유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 어떤 경우냐? 속인 건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거짓 거래 금지. 이게 바로 자격정지 사유였었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한 경우, 인 소속 공인중개사가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확인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대상을 확인 설명 의무는 없는데 할 수는 있다 그랬죠. 근데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까지 제시해야 되는데 요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예. 그다음에 당해 중개인이 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에 서명도 하고 및 날인까지 해야 되는데 서명 날인 중에 단한 가지라도 하지 않았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거짓이라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했거나 또는 당해 중개인이 했을 때는 거래계약서에도 서명 및 날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요둘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자격정지할 수 있고 금지행위 우리가 금지행위 오늘도 했었죠.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중에 하나라도 했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격정지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할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자격정지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죠. 국토교통부령에 봤더니 6개월 하는 경우와 3개월 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한 경우에는 6개월 자격정지 한다. 그 다음에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이때는 자격정지 거래계약서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 이때 6개월 한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했을 때 6개월 자격정지 한다. 속 거짓 금지 요세 가지가 6개월 자격정지 나머지는 전부 다가 3개월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가 3개월 자격정지한다.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때도 3개월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나 자격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 받은 후의 조치가 27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받고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실을 훼손돼서 반납할 수 없을 때는 반납할 수 없는 자격증 반납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자격증 처분받은 사람은 또한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격증 처분받은 후 3년간은 중개 업무에도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등의 결격서에도 해당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특히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했다는 사실을, 이건 자격 취소 처분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하고 나서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도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격 취소 처분받은 사람 3년간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을 보고 통지한다는 거꼭 알아둬야 되겠죠. 그런데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을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납 의무는 없어요. 단지 자격 정지 기간 동안은 중개업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것이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마다가 적발되면은 이때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특히 자격 정지 처분은 사실은 요거 자격 정지 처분 사실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 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보고 통지율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격 정지 처분 받아도 공인중개사 자격은 그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통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미 자격은 있으니까. 그래서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만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지만, 자격 취소 처분한 사실은 이거는 보고 통지하지 않는다. 보고하지도 않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지도 않는다는 거꼭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가 이제 거래정보사업자 등 행정처분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생략을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281쪽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칙. 예. 벌칙. 281쪽 벌칙에서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벌칙을 다른 말로는 행정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마지막 이론 과정은 전부 다가 이론 정리해서 암기까지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요 정도는 제가 써드리는 거는 머릿속에 완전히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행정벌을 벌칙이라고 한다. 근데 이 벌칙의 종류는 두 종류의 벌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형벌이 있고요. 하나는 행정질서벌이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요두 가지를 합쳐서 벌칙 또는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행정형벌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원이 위반자에 대해서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즉 행정관청이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표현하죠. 예. 자,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행정처분 공부했죠. 참고로 행정처분과 요 행정형벌이 병과가 될수 있느냐 또는 병과가 될수 없느냐 요거를 좀 구분해야죠. 한 가지 위반 행위를 가지고 한 가지를 위반하는 행위를 가지고 위반 행위를 가지고 위반 행위를 가지고 그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행정 처분도 하고 행정 형벌은 요거는 병과할 수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중 등록했으면 등록 취소 처분도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같이 한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를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라 이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병과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병과되는 게더 많다 있기 때문에 병과되는 게 원칙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한 가지 위반 행위를 가지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은 병과를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면 등록 취소도 하고 과태료 줘안내 업무 정지하고 과태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병과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하나 있긴 있어요. 예외적으로 단 거래 정보 사업자가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했다든가 했을 때는 이때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을 할수 있고 거기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병과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예외적인 거죠. 그렇다면 시험에서는 원칙과 예를 구분하지 않았을 땐 원칙에 따라 답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위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가 될 수가 있으나 한 가지 위반 행위를 가지고 행정처분과 행정기소벌은 병과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 또한 행정형벌도 징역 또는 벌금형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거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같이 병과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징역형도 가고 벌금형도 가고 이거 병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또한 징역형 벌금형과 과태료를 같이 병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럼 결국은 한 가지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병과하는 것은 행정처분과 그다음에 행정형벌만 병과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그럼 이제 행정형벌의 사유를 전부 다 공부하는데 행정형벌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행정형벌 중에서도 교재 281쪽 보면 참고적으로 벌금형의 분리선고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꼭 알아두세요. 벌금형의 분리선고. 벌금형의 분리선고라는 것은 형법에는요. 한 사람이 한 가지를 위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처벌 규정이 이러이러한 법에도 처벌한다 하고 이러이러한 법에도 처벌한다 해서 처벌하는 법규가 두 가지 법에 규정돼 있다면 그때는 이 중에서 높은 법에 있는 거에다가 다른 낮은 법에 있는 거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같이 합쳐서 처벌해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법을 했는데 이 법에서는 뭐 3천만 원 벌금형, 요 법에서는 2천만 원 벌금형 이렇게 했을 때는 3천만 원, 2천만 원을 합쳐서 5천만 원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요 3천만 원 높은 거 요거에다가 낮은 법에 규정돼 있는 요거의 2분의 1인 1천만 원 합치면은 얼마?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형법의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위반을 했는데 그 처벌하는 법규가 그래서 A 법에도 처벌한다. 그다음에 요 행위에 대해서는 B 법에서도 처벌한다 했을 때는 이때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각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전에 예를 들었죠. 금지행위 중에서도 투기과열지분의 분양권을 매매하도록 중개했거나 투기과열지분의 분양권을 매매한 사람은 주택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법 여러분 공법에서 배웠죠. 주택법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근데 투기과열지분의 분양권을 매매하도록 중개한 것은 이거 금쟁이죠.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징역형 벌금형 중에서 법원에서는 벌금형을 때리건 징역형을 때리건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벌금형을 때린다면 주택법에 따른 벌금형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때리고 또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도 징역형 안 때리고 벌금형을 때린다면 따로 벌금형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각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다. 분리해서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죠. 예.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알아두셔요. 자, 그러면은 행정형벌 사유를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이제 외우도록 이제 한번 한 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행정형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볼까요? 행정형벌부터 보겠습니다. 행정형벌. 그럼 행정형벌 사유는 크게 보면 둘로 나눠져 있죠. 위반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중에 하나의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요것도 상한만 제한이지 하한은 제한이 없어요. 요 범위 안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섯 가지가 있죠.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금쟁이에서 양도할 선이 금지된 증서를 중개하거나 증서에 매매업을 한 금쟁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금쟁이, 거래 당사자 쌍방 대리한 금쟁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등 탈세 투기를 조장한 금쟁이, 이와 같이 6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 했을 때는 이와 같이 처벌합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보면 부정한 방법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중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하면 등록 취소 처분도 해야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으면 이때는 자격 취소 처분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형벌은 이건 받지 않죠.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 정보 사업자로 지정받았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벌은 받지 않는다는 거, 요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형벌을 과할 수 있는 사유, 요것도 다 암기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시험에 나오니까,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어요. 매년 나오니까 다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암기가 안 되셨다면 시험장에 갈 때까지는 암기를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도 외워야 돼요. 자, 이양이 속아서 사투벌여 정비사,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정비사 사급 자격 땄죠. 자, 이둘 이상의 등록을 하였을 때입니다. 이중 등록을 하였을 때는 아까 등록도 취소해야 된다 했지만 형벌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양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자, 양도한 자뿐만 아니라 양수받은 자,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받아요. 이때 등록증뿐만 아니라 성명이나 상호를 포함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자, 양수받은 자,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처벌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 성명을 포함합니다. 물론 양도한 사람은 등록 취소 처분도 받고 이렇게 처벌. 자격증을 양도한 사람은 자격 취소 처분도 받고 이렇게 처벌받는다는 거죠. 속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1년 1천만 받습니다. 만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이중 소속했다면 등록 취소 처분 반드시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1년 1천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됐다면 자격 정지 받을 수 있고 1년 1천만. 중개 보조원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했을 때는 행정 처분은 받지 않지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이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했건 개공이건 소공이건 보조원이건 형벌은 다 받는다는 거. 그다음에 사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도 이렇게 형벌 받습니다. 이때는 등록도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형벌 받는 경우가 딱한번 있어요. 거래 정보 사업자는 오로지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래 정보 사업자가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했다든가 했을 때는 지정도 취소할 수 있지만 1년 1천만. 또한 개공으로부터 공개 의뢰받은 대로 공개되는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했다든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하여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을 때, 이때 지정도 취소할 수 있지만 1년 1천만 형벌도 받는다 그랬죠. 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했을 때는 비밀을 누설한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유일하게 반의사불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피해자의 명시하는 의사에 반해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사는 사칭이에요. 사칭인데 뭘 사칭했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을 했다든가,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했다면
개공을 사칭한 것으로 봐서 이렇게 처벌하지요. 그다음 이제 금쟁이 총 8가지 중에서 아까 정직상투 요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죠. 근데 금쟁이 중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금쟁이가 있었죠. 즉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했다든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았거나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개공인이죠. 물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고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로부터 중개를 의뢰받은 개업공인회사 등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케 한 개업공인회사 등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거죠. 또한 법정 보수를 또 초과해서 금품받았거나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거짓된 언행을 한 개공 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죠. 이걸 다 외워두셔야 될 겁니다. 특히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금지 규정이 네 가지 있었죠. 이중 등록하면 안 된다. 근데 이중 등록하게 되면 이렇게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 이중소속하면 안 된다. 근데 이중소속을 한 사람은 이렇게 처벌한다.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 설치. 즉 이중사무소를 설치하면 된다. 근데 이중사무소 설치했거나 또는 천막 등 이동이용에 한 임시중개소만 설치했을 땐 이렇게 처벌한다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중금지 중에서도 이런 거는 처벌하지 않죠. 즉 서로 다른 이중거래계약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거나 또는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즉 이중 거래 계약서 작성했을 때 이중 거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때는 형벌은 받지 않다 그랬죠. 형벌은 받지 않고 즉 징역형이나 또는 벌금형 이거는 받지 않고 단지 개공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할 수만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 질서 버린 과태료의 사유, 과태료 사유도 다 외워야 되지만 그거 보기 전에 잠깐 283쪽 양벌 규정을 잠깐 봐요. 양벌 규정. 이 양벌 규정은 우리가 양벌 규정에서는 고용인 파트에서 공부했어요. 이래서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개공은 법개공일 수도 있고 공개공일 수도 있고 부개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했거나 또는 보조원을 고용했거나 또는 법개공이 사원이나 또는 임원을 임명했어요. 이분들이 중개업무하다가 공인중개사법에 위반 행위를 했어요. 그 위반 행위가 징역형에 해당되는 행위 또는 벌금형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위반 행위자인 요 소공 보전 사원님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 하나로 처벌을 하고 이들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해당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한다 해서 양쪽을 다 처벌한다 해서 이를 양벌 규정이라고 하죠. 자, 그렇지만 단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공이나 보조원 사원님이 이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개공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과하지도 않고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공이 소공이나 보전 사원임원 때문에 벌금형을 선고를 받는 경우는 주의감독을 어떻게 했을 때 게을리하였을 때만 개공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같이 떨어진 거다. 특히 위반자는 징역 또는 벌금 중에 하나로 처벌하고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과해지는 게 아니라 해당주의 규정된 벌금형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는 거. 또한 개공이 이같이 소공이나 보조원 사원임원 때문에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벌금 액수가 설령 300만 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본래 직접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을 벌금형 선고받으면은 벌금형 선고 후 3년의 결격 사유가 적용되지만 양벌 규정 때문에 개공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를 이유로 개공에게 결격 사유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시험 매년 나온다 그랬었죠.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데, 행정질서벌은 이제 과태료가 되는데요. 과태료는 284페이지에 나와 있고 행정질서벌 사유를 다 외워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행정질서벌 사유는 여기다 지우고서 할까요? 예, 예. 이전에 다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건데 지금 복습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한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우고 이번에는 이제 행정질서벌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또 한번 좀 정리해볼까요? 예, 예. 행정질서벌. 자, 그러면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말하는데 행정청이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청은 누가 행정청이냐, 그리고 위반자는 누구냐, 요거가 매년 시험 문제 나와요.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법을 위반했거나 또는 공인중개사협회가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처분을 하고요. 또한 시도지사는 실무교육받고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자인 연수교육 이수의무자 누구예요? 연수교육은 누가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실무교육받고 2년마다 개공이 된 자와 또 누구? 예, 소공이 된 사람. 이와 같이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될 의무자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관청.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해진 기한 내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또한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등록증 반납해야죠. 근데 등록증은 7인에 반납해야 되는데 등록증 7인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참고적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했거나 또는 회수인데요,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자격증 반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했거나 또는 훼손이 됐다 하더라도 훼손됐다 하더라도 등록증 반납할 수 없는 반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했건 안 했건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 부과합니다. 그런데 자격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분실을 훼손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을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면은 이때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좀 기억해 두셔야죠. 차이점이 있는 거. 자, 그러면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의 종류가 두 종류로 나눠져 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와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요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암기를 한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두 문자를 따면 바람피는 설, 연수, 영감, 감, 시, 용, 요거 했었죠. 네. 그리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복의 문패 반납이었죠. 그래서 이복의 문패 반납 이렇게 했었죠. 예.
이제는 이제 뭐 미안해서라도 다 암기가 되어 있을 건데 한번 복습해 봅시다. 예. 설 요거는 개업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으면 중개 완성 전에 매수인 임차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엔드 설명의 근거가 되는 대장등본도 제시해야 되죠. 이거를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근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부 다 이하에 되죠. 그러면 얼마인지는 과태료 기준은 무슨 령에 정해져 있다 했습니까?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그랬죠.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다. 얼마를 부과할지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어요. 만일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는 400만 원 과태료.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만 제시했다. 이때도 400만 원이에요. 근데 성실 정확하게 설명도 하지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이때는 500만 원 부과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수, 요거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개공과 소공에 대해서 2년마다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그러면 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 받고 이때 받았으면 몇 년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2년. 2년마다 맞고 2년마다 요 사이에 연수교육 받아야 되고 연수교육 받고 또 몇 년마다 또 2년마다 또 연수교육 또 받아야 되는 거죠. 연수교육. 근데 만일 실무교육 받고 2년이 됐다면 2년마다 받아야 되니까 2년 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2년이 딱 경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수교육 안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2년 경과되고 몇 달 되냐? 한 달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달 될 때까지 이거 2년을 제가 좀 뒤에다 좀 길게 좀 쓸게요. 2년을 여기까지가 2년이라고 할게요. 예. 자, 한 달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그 다음에 세 달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그 다음에 6개월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6개월 초과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져 있죠. 만일 2년이 경과되고서 한 달 될 때까지도 안 받았다 하면은 이때는 얼마냐? 20만 원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여기서는 20만 원이 엄청 적죠, 금액이. 예. 그 다음에 3개월 될 때까지 안 받았다. 이때는 얼마일까요? 30만 원. 금액도 적죠? 30만 원이에요. 6개월 될 때까지 안 받았다. 이때는 50만 원. 6개월 초과 될 때까지 안 받았다. 이때는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기준이. 그 다음에 이제 영감 요거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에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면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아야죠. 근데 운영규정을 제정해서 승인받지 않았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했거나 또는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미리 승인받아야 되는데 미리 승인받지 않았다. 요거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부과 기준이 500만 원 이하인데 대통령령에. 감독상 명령 위반했어요. 업무보고 명령, 자료제출 명령 따르지 않았을 때는 200만 원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시형 요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감독상 명령 받고도 감독상 명령이 따르지 않았어요. 업무 보고는 안 했다 이거죠. 이때도 200만 원. 감독상 명령은 200만 원.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건 또는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했건 감독상 명령은 전부 다가 200만 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면서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으면은 시정하라 명령 받죠. 개선하라 명령 받죠.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명령을 받았죠. 이와 같이 시정 명령, 개선 명령, 임원 징계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이때는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만 원, 똑같이 4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용은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1년간의 운영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공시해야죠. 예, 3월 이내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않았을 때도 역시 과태료인데 이때는 요거는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는 200, 감싸고 있는 건 400, 요거 마지막은 300. 이렇게 해서 정리하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 요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서는 요거 중에서 거의 대부분
개공에 대한 과태료예요. 개공. 개공에 대한 과태료예요. 이복의 문패 반납이. 근데 이 반납 중에서는 개공에 대한 과태료도 있지만 공인중개사가 자격서 처분받고 자격증 반납을 하지 않았을 때 7년 이내 또는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게 하나 유일하게 공인중개사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2. 사무소 이전에 쓰면 이전 신고해야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내 하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 중개가 완성됐으면은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 당사자에게 보증에 대해서 보증 설정 사실을 설명하고 엔드 보증 관계 증서 사본 등을 교부하거나 제공해야죠. 이런 거 안 했을 때. 개공은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네 가지 서류를 게시해야죠. 뭘?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업무 보증 설정 증명서류, 중개보수 및 실비표. 요거를 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한 가지라도 게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요 문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자를 사용해야죠. 법에 규정된 문자. 공개공과 부개공과 법개공 세 종류가 있는데 법개공과 공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둘 중에 하나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부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안 되고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 문자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또는 오개관 건물에 즉 간판에 성명을 표기해야 되는데 성명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성명을 표기했다 하더라도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를 했다면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뿐만 아니라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개공이 할 때는 표시 광고할 때는 이 광고물에 개공에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개공의 성명 같이 명시해야 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았을 때도 100만 원 이하가 되려. 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폐업 신고해야 되지요. 근데 폐업 신고하지 않고 무단 폐업했거나 또는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3개월 되기 전에 미리 휴업 신고해야 되는데 휴업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휴업 신고했다가 나중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때는 업무를 재개하기 전에 재개 신고해야 되는데 재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휴업 기간 만료되기 전에 미리 휴업 기간에 대한 변경 신고를 기간 만료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기간 만료되기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다 100만 원 이하 드려. 이 반납은 등록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가 드려. 자, 전부 다가 개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개공에 대한 거. 다 개공이죠. 다 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반납 중에서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았을 때 이런 건 전부 다가 개공에 대한 사항이니까 등록 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자격 취소되어 온 사람이 자격 수증을 7년에 반납하지 않거나 분실을 했을 때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이때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 지사가 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죠. 그래서 이 중에서 과태료 처분권자가 단 하나를 찾으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요거가 해당이 되겠죠. 자, 근데 이것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만 돼 있지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죠. 대통령령에서는 20만 원 과태료, 30만 원 과태료, 50만 원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가장 적은 요 폐업 등의 신고 의무 요게 20만 원 과태료 부과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금액이 50만 원 과태료인데 50만 원 과태료는 요거 요거하고 반납 요거 두 가지입니다. 요거 두 가지. 요거 같은 문자 사용 등의 의무 위반한 경우와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근데 반납하지 않은 경우도 어떤 경우냐?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그것도 등록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요것만 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은 경우. 이거는 30만 원이라는 것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등록 취소 받은 사람이 등록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얼마? 50만 원. 근데 자격 취소 처분 받은 사람이 자격증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30만 원. 나머지들도 전부 다 30만 원입니다. 요거 요것도 30만 원, 요것도 30만 원, 요것도 30만 원. 이렇게 해서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이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출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점을 맞을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까지 외우고,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까지 외우는 것이 벅차다 하시는 분은 그냥 과태료 사유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는 뭐가 있는데 누가 부과한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뭐가 있는데 누가 부담한다. 요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은 뭐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암기하는 게 무한정 다 외운다고 해서 다 시험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인데 여기까지 해서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끝나는 것이고, 이제 다음 시간 쉬었다가 제2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299쪽부터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